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나폴리로 이적한 김민재 선수가 현재 이탈리아 세리에A와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고 이에 따라 현재 많은 구단들, 특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계속해서 김민재 선수의 영입을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현 시점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보다 훨씬 더 높은 위상을 가졌다고도 할 수 있는 정말 거대 B클럽인 파리 생제르맹과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김민재 선수의 영입에 대한 관심이 있는 팀들이라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활약 올 시즌 역대급이라는 평가가 아깝지 않을 정도의 정말 어마무시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 김민재 선수는 변방 리그인 터키 슈페르리그의 페네르바체에서 이적을 해왔다는 부분과 칼리두 쿨리발리라는 엄청난 전임자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나폴리에서의 적응부터가 김민재 선수에게는 큰 어려움이 따르는 일이었지만 김민재 선수는 9월 이탈리아 세리에A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10월에는 이탈리아 축구선수협회에서 선정한 이달의 선수로 선정이 되는 등 그야말로 이탈리아를 넘어 전 유럽에서도 주목할 만한 엄청난 수비수로서 이미 그 가치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김민재 선수의 성장세는 유럽에서도 엄청난 주목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김민재 선수 영입에 대한 가장 큰 관심을 나타낸 클럽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나폴리 지역 매체인 아레나 나폴리에서 전한 소식에 따르면 김민재 선수에 대해 현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가장 강력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뿐만 아니라 레알 마드리드,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김민재 선수에 대한 영입 관심이 있는 팀들이라면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김민재의 나폴리 잔류는 바이아웃 조한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연봉 문제도 관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칼츠 메르카토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아우렐리오 드 로렌티스 회장은 이 한국 중앙 수비수 김민재의 연봉이 270만 유로, 하나 약 370억 원 규모에서 350만 유로, 하나 약 48억 원으로 인상하고 싶어 하지만 김민재의 대리인들은 현재 그들의 고객에 대한 중요한 국제 클럽들의 강한 관심 때문에 그의 현재 급여의 거의 두 배를 요구할 것이다. 우선 김민재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상당한 호감을 사고 있고 특히 무엇보다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관심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현재 카타르 관련 구단 인수 작업이 완료가 된다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즉시 김민재에 대한 바이아웃 조항을 지불하고 김민재를 영국으로 데려올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파리 생제르맹이 미래에도 김민재의 영입 전선에 남아있게 되고 직접적인 정보를 거쳐간 또 다른 거물급 구단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도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이 이 스페인 구단에 벤치에 남을지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안첼로티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에 남게 된다면 레알 마드리드는 김민재의 영입을 위해 나폴리에 대한 공세를 일으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면서 김민재 선수가 현재 널리 알려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이적설도 당연히 언급을 했지만 레알 마드리드와 파리 생제르맹 같은 스페인과 프랑스의 B클럽들도 김민재 선수의 영입 경쟁 선상에 있는 클럽들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소식은 앞서 언급했듯이 나폴리의 지역지 아레나 나폴리에서 전한 소식으로 신빙성이 상당히 높은 찌라시성 소식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에 대해 이 정도 B클럽들의 이름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현재 파리 생제르맹은 프랑스 리그앙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고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16강전에 올라있는 팀으로서 프랑스 내에서는 현 시점에서는 어쨌거나 적수가 없는 최강의 팀인데 사실 센터백 포지션에는 세리오 라모스, 프레스네 킴펜베 이 3명의 선수를 제외하면 2005년생의 유망주 센터백인 비차비 선수 정도밖에 없는 센터백 뎁스 자체가 매우 얇은 팀이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이 팀에 입단한다고 해도 충분히 많은 출전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레알 마드리드 또한 현재 라리가에서 우승 경쟁과 함께 챔피언스 리그 16강전에 올라있는 팀으로서 정말 강력한 스쿼드를 갖추고 있는 팀이긴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의 센터백 뎁스 역시 에데르 밀리탕, 다비드 알라바, 안토니오 리디거, 나초 페르난데스, 헤수스 발레오, 파리 생제르맹보다는 훨씬 더 빡센 뎁스를 갖춘 팀이긴 하나 나초 선수와 바이오 선수는 사실상 전력의 신생인데다 이번 시즌 이후 이적이 유력한 상황에 처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 역시 3명의 센터백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자원이 없는 상황이므로 충분히 김민재 선수가 컵 대회에서든지 챔피언스 리그에서든지 아니면 리그에서든지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에서 첫 번째 시즌이고 빅리그 무대에서 좀 더 자신을 검증할 시간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지금의 폼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워낙에 유럽에서 최고로 손꼽을 만한 폼을 자랑하는 김민재 선수이기 때문에 이 두 클럽에서 주전으로 못 뛸 한 법도 없을 것 같은데요. 과연 김민재 선수가 앞으로 어떤 클럽에서 계속해서 활약하게 될지 새로운 소식이 나온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